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같이 손을 딱 올리고 박수 치는 겁니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예요! 난 할 수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예요! 우! 자 화이팅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52% 하락, 나스닥 0.28% 하락, 반도체 지수 0.70% 하락, 자 독일도 0.71% 하락, 아 미국, 유럽 다 하락했습니다만, 아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강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07% 하락입니다. 자 왜냐하면 장중에 미국 선물 상황 다 봤다 이거죠. 아 다우존스 마이너스 0.8%까지 빠지는 것도 봤고요.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까지 빠지는 거 봤는데. 장중에 그것을 못 봤다면 여러분들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 빠졌네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장중에 아, 미국 선물이 빠졌던 부분보다 더 올라서 끝났으니까 아, 오늘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아, 큰 뉴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미국 그죠? 그리고 유럽이 전고점 인근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만한 권역에서 그냥 적당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아, 다만 강한 추세, 5일선 아, 타고 올라가던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무너지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 아, 일단은 아, 지켜볼 필요 있다. 전일 선물 상황 아, 장중에 보여주던 것보다는 끌어당겨서 그래도 끝났으니까 그죠? 나스닥도 보시면 밑으로 많이 개발악 시작했다가 당기면서 끝났으니까 장중에 좀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중국도 전고점 인근까지 쉼없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자 니케이는 전일 휴장이었고요. 자 여러분들도 뉴스로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코람코가 운영하는 원전 시설 두 군데가 드론에 피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물량 75%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절반이라 그러는데 그죠? 어쨌든 상당 부분 원유 시추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5% 정도 전 세계 물량 중에 공급하고 있는 곳인데 피격을 지금 입어서 선물이 15% 올라왔습니다. 야, 참. 근 11년 동안에 처음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보시면 그죠? 여기 보면 자, 종가 14.6% 돼 있죠? 야. 그래서 닥터K가 우연인지 몰라도 위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일단 위로 올라왔어요. 안 틀렸어요, 그것도. 그죠? 밑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로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올라왔습니다. 자 아마 어저께 하락 방향으로 베팅 많이 하고 오버했던 사람들은 거의 나가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것은 비단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법 큰 물량으로 싣고 투자하는 해외 선물 크루도일 투자자 상당한 손실 입으면서 어저께 거의 그냥 시장에서 아웃되는 경우 상당히 있었을 거다. 그렇게 참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0.10% 상승 중이니까 노 프라브룸입니다. 일단 일봉으로 먼저 한번 잠깐 놔두고요. 일봉으로 놔둬 보면요 강하게 상승 이후에 그냥 적당하게 지금 조정받은 정도밖에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자 우리나라 환율 보시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1183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아 유로도 급격하게 내리고 있고요. 위안화도 7.16까지 올라갔던 거 한 7.06까지도 내려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지속하던 부분 지금 약간 약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에 화답하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주가 급등하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스무스한 유가 상승이 이루어져야만 래깅 효과, 한 두 달 정도 전에 미리 사두었던 원유를 정제해서 팔 때는 그때 원유 시가와 비슷하게 맞춰서 가격 형성하게 되는데요. 쌀 때 사들었던 거 정제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 래깅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급격한 변동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왜? 다른 업체, 석유화학이라든지 다른 업체, 석유가 안 들어가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전업종적으로. 그래서 경기에 상당한 또 혼란을 일으켜 올 수 있다. 그러한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뉴스 나와 있고요.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 재개 호재 때문에 남북 경협, 그것도 한 발 빠른 예측으로 남북 경협이 테마주 형성할 수 있다 했는데 어제까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생존, 수연님, 필승님, 미희님, 지수님. 그죠? 자, 우리 K 오랜만이다. 자, 그래서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저항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받치고 있는 곳은 연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저점 탈피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갑자기 외국인이 한 이틀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 전일은 SK하이닉스하고 이쪽에 삼성전자 쪽 좀 많이 매도 물량 나온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 좀 매수해주니 더 강하게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지금 2050,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 무너진 자리도 그냥 뛰어넘는 상황. 장 초반에 좀 흔들리다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끝냈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인데 장 초반에 미국 시장 흔들렸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푸드옵션 매수라든지 선물 매도로 많이 쏠리면 많이 쏠릴수록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항상 시장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 그죠? 그대로 움직여 버리면, 그죠? 일반 대중이 돈을 다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메이저들이, 힘 있는 메이저들이, 돈 있는 메이저들이 달라드는 대중들을 페이크 내지는 조지면서 가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외국인의 향방을 잘 눈치를, 그죠, 봐서 그쪽으로 따라 붙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시작할 텐데요. 닥터 케퍼트 양호합니다. 출발상 양호합니다. 자, 장 시작했어요. 자, 전이 포트폴리오 변화 좀 있습니다. 현대건설 다 던졌어요. 현대건설 다 던졌습니다. 올만큼 왔어요. 참고를 하시고,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참고하십시오. 여기 무너지면 47,700원 무너지면 차익 실현 착착 해나가라. 단기간에 18%씩 이렇게 먹어내는데 더 이상 욕심 안 부립니다. 그죠? 6.2% 더 챙기고 청산했다. 자, 기아차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양호한 상황이고요. 수익이 지금 크게 안 나고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봅니다. 자, 삼성 SDI 전일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성공. 자, 하이닉스 매수 성공. 어저께 매수 들어갔습니다. 하이닉스, 야, 선취매했잖아.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자, 본전보다 100원 올랐습니다만, 그죠? 왜? 너무 많이 빠졌거든. 그죠? 6% 가까이 빠졌어요. 꼭대기에서 팔아먹고 6% 이상 빠지는 거 다 피해내고 다시 매수 퍼펙트. SD1님 기가 막히죠. 16% 이상, 15% 16% 먹어내고 던지고 나니까 쫙 빠지는데 어저께 다시 매수 일단 성공. 15% 사놨어요. 밀리면, 조금 밀리면 더 사놓으려고. 그죠? 자, 셀트리온 17만 1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일단
바이오주가 돌아서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은 좀 시원찮습니다. 바이오주 오늘 조정받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 세게 밀려요. 한 발짝 빠르게 던졌습니다. 한 발짝 빠르게 던졌다고요. 세게 밀립니다. 올 만큼 왔다는 거 다 어느 정도 캐치했습니다. 혼자서 하고 있네. 아무도 박수도 안 치주는데, 그죠? 한 발짝 빨라요. 한 발짝 빠릅니다.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11% 하락, 코스닥 0.36% 하락, 외국인 코스피 30억 매수, 기관이 던집니다 오늘. 아, 이런 조정 좀 받겠는데요. 시장 빠지는데, 그죠? 이거 일로 와, 현대건설. 과격합니까? 현대건설 팔았으니까 일로 와야지. 그지? 어디? 그죠? 하나 0.5고 나머지 뻘개요. 시장 마이너스인데. 퍼펙트. 1% 올라간다. 예요! 야, 이런데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측이 그냥 막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던진 건 빠지고 산 건 올라갑니다. 현대로템. 23,000원.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조정 받는다 그랬어요. 3% 빠지죠? 자, 절반 던져. 절반 던져. 이거 왔어요. 120일까지는 돌파 못합니다. 절반 던지고, 아, 조금 더 쳐지면 절반 중에 또 절반 던지고, 여기 다 깨지면 그건 다 던져버려요. 그럼 지금 다 던지지. 뭐,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조정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이거 쳐지면 착착착착 끊어 나가시라. 이게 핵심입니다. 120일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전부 다 펄이에요.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정받을 겁니다. 자, 선물 패대기치입니다. 외국인이 1111계약으로 매도 때리고 있고요. 자, 조정권에 왔습니다. 조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정받을 때 2050 여기 안 깨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리바운드 넣고 좀 왔다리 갔다리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오르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스트레이트로 많이 왔기 때문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적당하게만 버텨주라. 자, 코스닥도 634, 60일 인근 지금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버텨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바빠요. 잽싸게 들어가야 돼. 돌아 들어가야 돼. 어? 현대건설 땡긴다. 아이고 참. 상관없어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현대건설 파란 거 가지고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SDI 들어가서 올라갔으면 됐죠. 그죠? 모두 던졌으면 됐습니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먹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차근차근 먹는 버릇 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자신감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계좌 상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안 깨지다 보면요, 자꾸 성공하는 트레이딩이 많아지다 보면요,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 종목이 15% 손실이라고요? 예전에 들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전체 손실이 그렇다는 겁니까? 삼성 SDI 추가 매수 퍼펙트! 퍼펙트! 올라갑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그냥 올라갑니다. 6개월 정도에 15%다.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15% 같으면, 그죠? 몇 프로 더 먹어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850 아닙니까? 1000만 원이다 치면요.
150%에 되니까 20% 정도 이내로 17%인가 이 정도 먹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50%까지면요 100% 먹어야 됩니다. 손실을 작게 작게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50% 반토막 난 사람이 100% 먹기가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6개월 만에 15% 손실이면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원칙을 딱 지키면서 본인의 원칙을 만드십시오. 본인의 원칙 만들기 전까지는 닥터K가 일단 제시해 놓은 팁들을 참고로 하시면서 본인의 원칙을 세워보십시오. 모든 부분은 카피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예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은 카피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정주영 회장이 차 우리나라 못 만들 때 그죠? 전부 분해해보고 재조립하면서 차에 대한 메커니즘 조금 알아나갔다 이렇게 본 적 있어요. 뒤늦게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 한 거 보고 참고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삼성 SDI 양호하고요. 아이고. 자, 지금 화면이 이렇게 반전되는 것은 유료방이 지금 날려드리는 겁니다.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하고 끝 아닙니다. 다 날려드려요. 장중에 풀타임으로 케어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방송 안내해 보시면 닥터K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수익률 어느 정도 나는지도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게요.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지고 딴 거 올리는데 반대될 수 있다 했습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오늘 아직까지 강세는 아닙니다만 밑에 애들 조지고 오늘 여기 강세 일단 출발했잖아요. 그죠? 이런 순환매에 잘 포착을 한다면 수익 내기 훨씬 좋은 겁니다. 자, 닥터 K 빨간 거 3개, 파란 거 3개. 자, 파란 거 뭐 2% 3% 빠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0.2%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오늘 제약바이오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셀트리온 빨리 회복하고 있으니까 17만원대 왔습니다. 양호. 셀트리온 닥터 K가 지금 매수 의견 두 번 드려가지고 지금 한 번 차익 실현 6% 차익 실현 했고요. 154,500원에 의견 드리고 한번 꺼놓고 다시 들어간 거 또 수익 중입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추세 안에서 지지저항에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5G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5G 휴대폰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점 부위에요. 남북경협 그동안 올라온 거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끝까지 가는 종목 없습니다. 갔다가 조정 주고 잘 가는 종목은 강하게 가고 조정은 가볍게 다시 재상승 강하게 그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 그거 유지한 종목을 잘 파악하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적당히 팔아먹고 수익 실현 잘 해내고 그것이 잘하는 매매입니다. 저 오늘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한 섹터가 특별하게 안 좋기보다는 골고루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죠. 자, SDI 올라갑니다. SDI. SDI가 너무 처졌거든, 사실. 그죠? 자, 셀트리온은 여기 60일 인근 저항권에 지금 왔어요. 세게만 밀리면 됩니다. 한 16만 8천원, 16만 6천원권만 지켜내면 별 문제 없다. 그것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안 깨고 옆으로 슬슬슬슬 키면서 잘 조정받는지, 강하게 60일을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Good morning, Curie. How are you? I'm fine. 아이고, 초등학교 영어 가지고.
자, 전일 셀트리온 해수계가 되게 대박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갈만한데 기대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상 체크해볼게요. 자, 셀트리온 외국계 오늘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기관이 계속 담아줍니다. 자, 기아차. 아, 진짜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한번 폭발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No problem. 카카오. 자, 다행히 지킬 선은 지키고 있네요. 그죠? 남녀관계도, 그죠? 19금, 유머입니다. 남녀관계도 손만 잡고, 그죠? 같이 있겠다 그랬으면 손만 잡아야지. 다른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아이고, 웃겨. 자, 61선 지키고 있고, 밑에 볼린저 밴드 받치고 있으니까, 일단 61선 깨지 않으면 양호.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카카오가 SNS 하는, 그죠? 카톡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죠? 그 아니다는 게딴게 아니라, 사업 영역을 점점 확장하고, 핀테크 쪽으로도 관심 있고, 그죠? 대리운전, 콜, 등등등등 택시 관련돼 있는 그죠? 아,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갑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 현대건설 던졌으니까 내려와라. 던지니까 잘안 올라가네. 그죠? 던지니까 잘안 올라가네. 자, 전일 매수했던 삼성 SDI 퍼펙트 올라갑니다. 자, 이건 24만원권에서 비실비실거리면 좀 끊어낼 겁니다. 너무 심하게 흔들리죠? 큐리, 여 큐리, 어텐션 플리즈. 왜냐하면 닥터키 해외 선물로 다음에 영어 방송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못하면서 깝죽거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닥터키는 꿈이 원대합니다. 영어 방송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써야 됩니다. 어텐션 플리즈. 아, 많이 흔들렸잖아. 이건 영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적당히 끊어 나갈 겁니다.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추세가 안 무너져야 되는데. 오, 잘 올라가네. 그죠? 자, 하이닉스도 no problem. 한번더 쳐줘도 사놓을 용이 있습니다. 미리 좀 들어갔어요. 빵상빵상. 자, 삼성전자도 한번 봐줘야지. 오늘 매수세 들어오네. 우와, 여기 바로 올라간다고? 그건 좀 무리될 겁니다, 아마. 47만 5천원이 강한 저항권이에요. 자,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볼게요. 자, 지켜야 될 선, 형들이 지켜야 될선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깨면 좀 곤란하거든요. 아주 강한 추세는 흔들리는 겁니다. 자, 5일선 아직 안 깨고 쫙 5일선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째입니까? 10일 정도 5일선 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5일선 안 깨면 no problem입니다. 적당히 흔들리는 거 용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대번 틀어 올리네요.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다? 전에 미국이 그렇게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리는데 안 빠지죠, 많이. 다 봤다 이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봤다고요, 그죠? 미국 빠질 거 뻔히 알고 있었다고, 어저께 낮에. 그러니까 충격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땡기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죠? 프로그램은 양쪽 다 매도. 코스피, 코스닥. 200억 규모로 다 매도. 프로그램 체크하셔야 돼요. 자, 베이시스 0.09. 자, 이것이 빨리 확대돼야 돼요. 베이시스가 별로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지? 이제 괜찮죠? 소리 왜안 들렸지? 죄송합니다. 이제 들리죠? 잠깐 에러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해드려야지. 자, 4일 전이니까 20일 여기 지지할 때 샀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깨졌으니까 일단 안 좋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조금 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4만 7천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면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저점 43,400원 깨진다면 비중 축소하시고 여기 와서 다시 반등 조짐 넣으면 팔아먹은 거, 손실 난 거, 그죠? 앤드 비중 30% 정도까지 확충시키면서 반등 넣을 때 빠져넣으면 손실폭 만회되고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드립니다. 어휴, 몇 분을 끄놓고 한 거야? 한 1분 이상 끄고 했는 것 같네. 그래도 빨리 알아서 다행이다. 허우, SDI 갑니다. 일단 SDI 가요. 요, 큐리. 너돈 얼마 있어, 지금? 아이, 그럼 너무 그건가? 돈 있냐, 없냐? 그것만 딱 이야기해. 그러니까. 너 얼마 있다. 뭐 작게 있는 것도 부끄러운 거 아니야. 뭐, 150 있어요. 200 있어요. 이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됐고, 일단. 그럼 몇 프로 있어, 현금? 본인 비중에. 100도 쏠수 있다. 스마일님이 그래도 귀로 듣고 계신 모양이네. 100 있어? 하이닉스 54. 밀릴 수 있다. 하이닉스 54. 사고 안 사고는 본인 마음. 밀릴 수 있댔어요. 밀리면 20일권형인 77,000원 정도 20일권형까지 밀린다면 나머지 50더 사. 그리고 적당히 넣으면 수익 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칭화유니 그룹에서 D램 쪽으로 160조 투자하겠다. 이 뉴스 때문에 전일 흔들렸다고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못 따라잡아요. 그런 게 하루아침에 못 따라잡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그죠? 전 세계 75%인데 그죠? 한 번에 따라잡는다고요? 노력은 하겠지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손 놓고 있답니까? 손 묶고 있답니까? 그죠?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민 직장인이라니까. 마음이 쓰여서. 자, 이중 바닥 형식으로 올라간다면 no problem. 더 처지면 별로예요. 더 처지면 기다릴 겁니다. 아, 우리나라 2등 사는데 무슨 걱정 있어? 응? Yo, Curie. No problem. Don't worry. 아이고, 미치겠다. 자꾸 이렇게 기초 영어 쓰니까 Hello. Can you speak English? 하고 태클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재밌잖아요, 그죠? 너무 딱딱하게 하면 재밌습니까? 셀트리온 더 갑니다. 뭐잘 가고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시장 반등 시도 넣으려는 중요 시점입니다. 어저께 큐리가 오빠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한 24만 원 먹는 거못 봤지 어저께 방송에 마지막에 라이브로 실전 매매하는 거 보여줬는데 사서 그냥 바로 한 1분 만에 10만 원 챙기고 또좀 이따 사서 한
또 1분만에 또 한 뭐 8만 챙기고 이래 한 24만 어저께 강의하다가 용돈 벌었는데 못 받지. 나중에 봐라. 올려놨다. 말로만 하는지 실제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봐라고 눈으로. 자, 하이닉스 여기 별로 우려할 권역 아닙니다. 여기는 지지권이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밑에 또 받치고 있어요, 지지권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고 한 번 더 사면 별 무리 없습니다. 올라가면 일단 전고점 목표치 84,000원. 자, 셀트리온 그냥 뭐 그만 가네. 홀딩. 5일선 안 깨면 홀딩.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5일선 안 깨면 홀딩.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가네. 형님이 못 가야 될 이유 있을까요? 셀트리온 죄악도 가네. 그죠? 형님은 덩치가 좀 커서 조금 움직이는데 시간 걸리나? 갑자기 풍 하고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셀트리온 중장기 하려면 이제는 할 수 있다. 딱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안 틀려. 안 틀려. 아, 왜 마이크 꺼져 있는지 알았다. 목소리가 자꾸 기침이 나서 마이크 끄고 잠깐 기침하고 기침할 때 그냥 안 하거든요. 고개 책상 밑에 박고 합니다. 이게 몇 초 있다 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마이크 수음이 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크 꺼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방송했네 아까. 아이. 자, 셀트리온 6% 먹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한 3% 이상 더 먹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복수전 확실하게 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셀트리온 너한테는 복수하고 싶다 이런 분 있어요. 지금 복수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 프라브럼. 카카오 막 그만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삼성 SDI 뭐 적당해. 그죠? 와우, 현대건설 1% 더 간다? 이야, 대박이네. 잘가 행복해. 가는 종목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팔았는데. 자, SD1님 아까 외국인 콜 이야기했죠. 월물초거든요. 자, 만기일 지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저번주 만기일이었잖아요. 월물초 다음주 한 2주까지 정도는 큰 영향 없다. 대량 매수세만 나오지 않으면 아 크게 영향 없다. 만기주 인근으로 가면 갈수록 영향 크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큐리가 오빠가 지금 몇 번 먹여줬다. 네이버도 먹여줬고, 응? KMW 꼭대기 들어간 거 이거 잘 던지게 딱 만들어줬고, 안 던졌으면 박살이었는데, 그지? 기아차 갖고 있지. 기아차도 위로 올라간다 현재. 거기에다가 하이닉스까지 올라간다면 if 만약에 네가 간다면 8만원대 간다면 8만원 얼만데 위로 간다면 그지? 좋아 죽겠지. 기아차도 시동 걸고 있습니다. 야우, 셀트리온 172,500원 가고 있고요. 와우,
배운다 생각해. 배운다. 본인의 2019년도에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해요. 재수 없습니까? 주식시장 들어온 지 2개월 됐는데 상승 전환 가능한 구간에 딱 들어와가 닥터케이 만났어. 완전 행운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아, 옛날에 진작 알았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옛날에 진작 알았으면 셀트리온도 잘 정리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좋아요 뒤늦게 들어와서 안 눌렀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잘못해가 옆에 있는 거 손가락 밑에 꼽으면 안 돼요. 아휴, 웃긴다. 자, 미국 선물 노 프라브럼. 자, 현재 시장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주춤거리고 밑에 단에 있는 SDI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소폭 상승 중이고, 자, 기아차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현대 모비스하고 그에 비하면 현대차는 별로고요.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선주 강하게 올랐던 조선주 조금 오늘 조정 받는 듯 하고요. 건설주도 비교적 조정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쏘쏘. 금융주 최근에 좀 반등 제법 했는데요.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섯 개 다 빨개. 예야. 아, 좀 전에 빨갰는데. 그죠? 빨개요. 틀어야 되겠습니다. 시장 마이너스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4입니다. 그러나 닥터케이 포트 빨개요. 렛츠 고 DJ. Drop the beat. Yeah, yeah. Yo, come on. Here now. 빨개요, 닥터 K-POT 다 빨개, yeah! 후! 쿨하게, 핫하게 다 빨개, yeah! 빨개요. 닥터 K-POT 다 빨개, yeah! 셀도 간다! 17만 3천원 간다, yeah! 자, 여기까지만. 자, 다음에 닥터K가 진짜 유튜브 없이 방송하면요. 생쇼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야, 퀴리야, 너보고 삼성 SDI 내가 살아있나 혹시? 하도 요새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납니다. 중요한 거 빼고 기억이 안나요. 셀트리온 갑니다. 이야, 진짜 주력이야, 주력. 그냥 실어버렸어, 그죠? 승부수다 하고 현대건설 실어. 그냥 푹 날아갔고요. 셀트리온 싫어요. 승부겁니다. 올라갑니다. 노트에 좀 잘 적어놔도 오빠가 까먹고 이야기 못하는 거 있는지. 아, 그것도 사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유, 미치겠다. 자, 시장 반등합니다. 시장 양봉 하나 박았어요. 자, 이거 이제 신호탄
돼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나쁘지 않아. 여기 안 처지면 된다 했으니까 일단 양호. 닥터케이가 옛날에 집에 홈스튜디오도 있었는데 녹음, 마스터링, 작곡, 편곡 다 되는데. 아이, 그죠? 닥터케이 처음에 시그널 있죠?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거 닥터케이가 다 녹음하고 다 한 겁니다. 제 목소리예요.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시겠지만. 야, 코스닥 대박.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에 개인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옛날에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여기서 다 그냥 박살 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요새 들어온 개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이 사는데 올라가는 날이 좀 많아. 신기해요, 지금. 스마일님, 굿모닝. 그죠? 이게 뭔가 쉽죠? 그죠? 사악하니까 올라간다 아닙니까? 셀트리온, 그죠? 기뻐요. 스마일님을 웃게 해줄 수 있어서. 이야, 이 라인 맞습니까? 스마일님을 웃게 해줘서. 그죠? 야, 큐리야, 기아차 간다. 예, 예, 야. 좀 오바다. 0.3밖에 안 가는데. 응? 그래도 1%는 좀 넘어가야 뭐, 오, 예, 한번 해야지. 0.3 가는데 간다, 예, 하면 좀 그렇잖아, 이거. 이제 바쁜 거 좀 지났습니까?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빠서 일하고 생각하겠지만, 그죠? 현대건설도 좀 샀으면 좋았잖아. 지금, 그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두 개를 놓친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하고, 현대건설하고 둘 다 한 16%씩 가는 거 아마 조용히 손만 빠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크게 안 밀리면서 플러스 착착착 나면서 가니까 좋잖아요. 자, 시장 반등합니다. 자, 뭐 어떻게 하면 반등한다? 큐리 질문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닥터케이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지수는 누가 좌지우지한다? 빨리 답 남겨봐봐. 어저께는 설거머니 공부 안 했더라. 혼난다. 응? 그런 식으로 하면 혼난다고.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이 딱 1500개 해서 500개 딱 땡기니까 지수 딱 땡깁니다. 그죠? 이렇게 정확한 인디게이터를 해야 됩니까? 정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요. 외국인 사면 올라간다니까요.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만 딱 주시하면 돼. 외국인만. 큐리야, 잘 모르는 기법 하나 가르쳐줄까? 닥터케이 기법이 숟가락 기법이야. 숟가락 기법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만 사 들어가 숟가락 딱 꼽는 거야. 형님만 한 입만 더 딱 이러면서 응? 형님만 한 입만 더 이러면서 외국인 사 들어온 데만 딱 숟가락 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잘 나라고 그냥 숟가락 기법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게 답이에요.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 암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자, 환율 아까 전과 동. 선물 미국 선물 전과 동. 와, 현대건설 더 간다. 와, 대박. 진짜 대박이네. 그래도 분할 매수한 것들 가니까 별로 상관없어. 이거 팔아먹고 돈 딱 들고 있으면 손해지. 그죠? 이 팔아먹은 거 다 나눠서 사놓았어요. 그러니까 별 무리도 없어요.
자. 시장이 일단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오늘 개장 했지 싶은데, 그죠? 뭐 며칠 놀겠습니까? 그죠? 어저께는 휴장이었어요. 오늘 열었습니다. 뭐 적당히 있습니다, 일본. 다 완전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어요. 되게 심하게 1%씩 이렇게만 안 밀리면 큰 문제 없는 구간입니다. 스트레이트 다 올라왔거든요. 좀 쉬어도 누가 뭐랄 상황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쉬었으면 좀 좋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웬만큼 왔다 싶으면 또 밀려주고, 적당히 밀리고 또 다시 가고. 그게 주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쭉쭉 가면 좋겠는데,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하이닉스 두 번, 세번 나눠서 살 사람만, 하이닉스 두 번, 세 번만, 두 번, 세번 나눠서 살 사람만 사세요. 아까 사한 이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습니다. 밑으로 77,000원 초반까지 밀려도 추가 매수할 겁니다. 매수 할 사람 하세요. 책임은 본인의 목. 밑에 딱 적혀 있습니다. 포트 다 빨개.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유료방 회원이 지금 포트폴리오 하나 캡처해가 올려줬는데 셀트리온 4% 가까이 먹고 있네요. 16만 6천원 단가니까. 와우. 그죠? 6% 먹고 또 들어갔는데 또4% 먹고 또 먹고 할 겁니다. 그죠? 그게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 어떻게 하면 먹고 또 먹고 하는지. 왜 닥터K가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은 언더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열광하는 팬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몰라서 못 봤지. 알고는 한번 보지 않는다. 하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 하이닉스 10주. 했다. 19만 3천, 아, 19만 300원. 잘했네. 그죠? 올라가네. 그죠? 자, 필승님. 야, 이름도 마음에 들어. 필승. 그죠? 요새 닥터K가 많이 아침에 출근할 때 듣는 노래가 서태지의 필승입니다. 그죠? 되게 좋거든요. 왜? 이 시장에서 꼭 이기고 싶어서. 그죠? 자, 필승님. 30주 살돈 있어야 10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 정도 들어갔으면 양호한 겁니다.
20주 살 돈 있다 없다? 있다 1번. 기아차 간다 예야. 20주 살 돈 있다 없다? 우리 필승님은 그죠? 풍국 주정으로 먹은 적 있죠, 그죠? 기아차 꼭 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갈 거야 아마. 믿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없다고요? 없으면 나중에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없으면 아 있다. 20주 살 돈 있다. 그죠? 있죠? 나중에 밀리면 10주 좀 더 올라가도 10주 이런 식으로 추가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없었다 그러면 한 3주만 사야 돼요. 10주 살 돈밖에 없었다 이러면. 근데 1번 하는 거 보니까 있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20주를 추가하는데 10주 이렇게 더 추가하면 돼요. 아이 다 가르쳐주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데 그렇게 제대로 이때까지 해온 사람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다 질러버리거나 아니면 빠지면 물 탄다고 70% 80% 몰빵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10주 샀으면 둬. 그냥 얼마 먹었다고 그냥 둬. 희그 46,000원 48,000원 노리고 있다. 지금 애기에 쉽지? 애기 쉽지? 현대건설도 41,000원에서 내가 45,000원 간다 그랬다. 근데 팔아먹기를 47,000원권에서 팔아먹어서 그렇지. 이거는 슈팅.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고 과하게 올라가는 슈팅이 걸린 겁니다 지금. 현대건설 여기까지 노리는 게 딱 정상이야. 근데 왜 안 팔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안 팔았거든. 퍼펙트. 6% 더 먹고 팔잖아. 여기서 파는 게 정상이거든. 그것도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사놨어. 그리고 바로 먹어버린다니. 응? 방송이 좀 빠르죠, 필승님? 거의 단타 수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만큼 따라오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저분이 70세 넘었어요. 여러분들 박수! 박수! 우리 엄마 빨이야. 아유 미치겠다. 그죠? 그런데 나이가 뭔 상관? 열심히 하시잖아. 그죠? 열심히 하시잖아. 나중에 이거 적응돼 보십시오. 날라댕깁니다. 나중에 이거 적응되면요 얼마나 빠르게 합니까?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고 막, 그죠? 교체 매매 팍팍팍팍. 나중에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주가의 흐름이.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죠? 공부 따박따박 합니다. 큐리가 어저께 피곤하다는 핑계로 잤을 때 필승님은 댓글 두 개인가 남겼어. 아이고 미치겠다. 어떤 사람들은 댓글 중독인가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지? 아니에요. 누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체크하려고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제가 뭐하러, 그죠? 뭐하러 피눈물 흘리면서, 그죠? 체득한 거 알려줍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알려주지. 셀티룬 잘 갑니다. 미인님도 조용히 듣고 계시겠죠? 미인님도 조용히 듣고 계시겠죠? 셀티룬 많이 높은 데서 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적당히 저항권에서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밀릴 때 곧 죽어도 셀티룬 해야 되겠으면 다시 지지권에서 사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분산해가지고 다른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듣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봐. 그죠? 조용히 듣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죠?
미인님이 현대건설 솔라당 팔아먹고 기아차 들어갔다 했잖아. 솔라당 팔아먹으면 안 돼요. 몇주안 들고 있어서 솔라당 팔아먹는다. 많이 들고 있어서 안 팔아먹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그죠? 항상 일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 알아들었다. 다 그렇게 할 거다. 두세 주 들고 있으니까 대충 까지는 거. 10% 빠져봤자 아무, 뭐, 별 부담 안 돼. 들고 가. 뭐, 1,000만 원 들고 있으면 뭐, 쪼매면 빠져도 던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내가 지금부터 버려져 있는 버릇이 나중에 오래 가요. 잘못 고치면 나중에 잘안 고치집니다, 그게.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전부. 그래야 제대로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수익 많이 나서 계신 분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투자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개선해서 나아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갑자기 뭐 대박 나가지고 막돈 번다고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현재 상황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전일 고점 부위까지 다시 반등했고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 한 1700개, 1600개 정도 선물 매도 때리다가 땡겨 올리면서 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시간 정도 다 지나가는 국면에서 큰 매도세는 아닌데 이것이 매수세로 전환된다면 더 좋겠으나 외국인이 기관이 강하게 던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게 느껴집니다. 강하게 매도하고 싶다는 게안 느껴져요. 자, 그러한 것들은 여기 업종 대표주 군들을 보면 알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어느 섹터가 되게 강하게 가고 어느 섹터가 되게 약하게 가는 것이 없고 적당하게 오르고 적당하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적당하니 시장 잘 주시하시고요. 자, 불을 뿜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갑자기 6%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올라갑니다. 야, 셀트리온아, 너 뭐하냐? 3% 정도만 가자. 많이 안 바랄게. 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돌아서고 있고요. 조금씩 수익 내면서 그래도 투자하니까 예전보다 힘든 상황보다는 재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 만족 안 되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준비하시라. 그리고 좀더 좋은 장올 때까지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바로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케이 방송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주식 방송 무료로 하던데 들을만 하더라 하신 분만요. 방송 나올 때 광고 나올 때요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